강 스파이크를. 아니, 지난 5월달 한 달 동안 레이디 팍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속셈 배틀 첫 번째 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광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주입니다. 아, 네. 네. 박 본부장님, 오늘부로 네. 해결사가 되셨더군요. 그렇습니다. 해결사. 오늘은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98조 2의 3항, 즉 입법부가 앞으로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시행령에 관한 행정입법권에 대해서 아라리 콜콜이, 시시리 콜콜이 상관을 할 수 있게 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우선 우리가 BH라고 하죠. 블루하우스. 여기에 계시는 레이디 팍. 그분의 속셈이 궁금해집니다. 레이디 팍의 속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크라우딩 펀딩법을 얘기하면서 누구를 해코지하는 법도 아닌데 왜 국회가 처리를 안 해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단 한 단어 해코지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네, 그 레이디 팍이 말씀하신 해코지라는 말 이게 아주 크게 빅히트를 친 단어였어요. 해코지. 근데 오늘 또 해코지라는 말을 하시네요. 근데 네. 오늘 아침 방금 전에 청와대 그 이 대변인이 그런 예.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내용 중에 보면은 행정부는 국회에 통보를 받은 직후 요구를 받은 직후 처리를 한 다음에 예. 보고를 해달라. 네. 근데 뭐 처리를 일단 여야 의견부터 조율해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그 뭐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네. 거죠. 네. 레이디 팍 속마음 궁금합니다. 짐작인데 예. 이런 마음이 아닐까. 우리 당의 원내대표 여러분들이 야당과 합심을 해서 저에게 강 스파이크를 한 대 때렸다. 사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아프시냐. 그러나 저는 이걸 피하지 않고 되받아쳐서 상대 코트로 공을 넘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저는 지금 상황이요. 예. 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능수능란하게 공을 일단 시간 벌기에 들어가면서 공을 네. 상대방 코트로 넘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든 사람이 다 공이 청와대로 넘어갔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 공을 오늘 아침에 절묘하게 다시 국회로 넘긴 국회로 거죠. 넘겼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전 이 마음에는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냐. 우리 당에 야당은 고사하고 우리 당에 김무성 대표 유승민 네.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러는 거지? 라는 네. 생각을 저는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김무성 대표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네, 그러면 여기에서 네. 김무성 대표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난 5월달 한 달 동안 빅히트를 친 사람 나와보라고 하세요. 광주에 갔다가 봉화망을 갔다가 물새로 딱 두 번 맞고 1등 먹었습니다. 그런데 국회법 개정안? 아니 그것 때문에 레이디 팍이 좀 섭섭하신 것 같은데 레이디 팍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사태에서는 말이죠. 네. 때리는 야당보다 말리지도 않고 있는 신우이가 더 얄밉다. 이런 네. 생각이 전 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예. 미래의 권력과 현재의 권력 누구에게 붙을 것이냐를 네. 두고 저는 예. 권력 그 여당 내에서 이합 집산이 더 빠르게 가속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뭐 짐작을 네. 해봅니다. 그런데 정치판에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네. 미래의 권력 줄서기 너무 일찍 하다가 현재 살아있는 권력 우습게 봤다가 그렇죠. 큰코 다친 사람 여럿 봤습니다. 그렇죠. 네. 불이 꺼지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꺼진 불도 살아나는데 네. 그렇죠? 네. 네. 지금 대통령이 이번 달이 가장 본인의 정치력을 네. 가장 발휘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되면 여당과 일단 마크 접촉도 해야 되고 뭔가 이게 물밑에서 굉장히 많이 헤엄을 치는 한 달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대통령이 얼마나 헤엄을 잘 치실지 배영으로 하실지 저병으로 하실지 궁금해지는 한 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부터 그동안 은인 자중하던 이슈 해결사 박 대장이 나섰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의 속셈 배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